내일 변소 좀 가봤습니다. 다녀오세요. 와 없는데. 당신은 새벽에가 제일 멋있어 보입니다. 나를 새벽에만 멋있건. 이제 오라. 와봐. 아침 일찍 출근하는 평범한 북한 주민 철우. 예, 오늘이라 안개가 좀 끼어서 사방 공간이 어려워. 구역 잘 지키라고. 유일한 생계수단이 배에 올라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건져내는데 이때 그물이 모터에 걸려 작동을 멈추고 저동호조 어디 가는 거야? 손으로라도 저어보지만 지금 13호 고기 잡이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격당할 위기에 놓이는데 원동기 고장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이씨 집으로 가보자. 철우는 결국 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오고 맙니다. 꼼짝없이 이송되는 철우. 여기부터가 서울이에요. 후안이 두려운 듯 눈을 감는데 저거 보세요. 저거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시설에 도착하자 이제 눈 뜨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안 본 게예요. 드디어 눈을 뜨는 철우.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네, 오래 됐습니다. 그건 버렸습니다, 농단에 가서. 와, 남의 옷을 함부로 버립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 옷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남한의 옷을 입게 된 철우. 이 사람이야? 그 생긴 게 딱 간첩이네. 하필 미친 개로 소문난 조사관이 이름이 뭐냐고 이름? 남철우입니다. 철우의 조사를 맡게 되고 태어나서 지금 여기 올 때까지의 일들 여기다 다 써요.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는데 들어오시죠. 대정받은 숙소에서 지친 듯 잠이 든 철우. 전담 경호원 진호만이 아침 뭐 드실래요? 내일 들어오셔요. 에이, 전 안 내도 돼요.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맛있게 드세요. 덕분에 긴장이 풀린 듯 허겁지겁 먹어대는 철우. 또다시 강압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무슨 운동합니까? 몸이 다부지다는 이유로 내일 변소 좀 가봤습니다. 떠보기 시작하는데 미친 전투력을 보여준 철우. 조사관은 피로 이상으로 보복하며 너 특수 무대 투수리세. 아! 나는 왜 끝나냐 이거. 알지 특수 8부다. 기분 공부만 하시야 이거. 특수 부대 출신이란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를 해주세요. 무슨 절차 간첩한테. 절차를 무시하며 신문하자 가혹행위를 위해 보고합니다. 간첩으로 밝혀지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예. 위원들끼리의 사이도 뒤틀리기 시작하죠. 고맙다 이 철우에게 직접 약을 발라주는 진호. 약 좀 발라드릴게요. 철우는 마음이 열린 듯 내는 맹세코 간첩 아니야요. 내는 사상 깃단 것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말까지 하며 진우에게 확신을 주는데 베트남으로 의심스러운 탈북자가 하나 있는데 이 그거 맞다. 조사관에겐 다른 임무가 배정되고 꺼져 이 빨갱아. 나가라고 이 빨갱이 X야. 조사실을 나오던 철우. 같은 고향 출신의 탈북민과 마주치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음등. 서울에 우리 딸이 먼저 와있는데 딸이 일하고 있다는 순대국밥집을 알려주며 서울이 갈 일이 없이하여 철우가 거절했음에도 5월에 빈 진달래 7쌍이 일방적으로 시를 전달하는데 사바스 나오시죠. 이제 내일 배만 고치고 나면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희망을 갖는 철우. 가기 전에 서울 구경하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게요. 진우에게만큼은 솔직히 터놓는데 기까지만 안 됩니다. 문고이 없어야 말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황급히 도망치는 탈북민.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데 저 탈북민은 중국에서 활동한 증거 들이대니까 뛰쳐나갔습니다. 진짜 간첩이었던 걸까요? 한편 독재 국가로 다시 보내는 건 아닌데 상부에선 철우를 귀순시킬 계획을 세우고 한번 풀어놓는 게 어떻습니까? 명령대로 해. 알았어? 철우를 데리고 나온 진호. 내래 여두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눈을 뜨세요. 내래 본만큼 불행해집니다. 서울 한복판에 철우를 놓고 보고 계시죠. 그래 계속해.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도와줄 거야. 강제로 눈을 뜨게 만드는데 진호 동무! 발진된 서울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철우. 생전 처음 버려진 음식을 보게 되고 깊은 현타에 빠지는데 곧 넘어오겠는데요. 하지만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 철우. 내래 이름도 귀순 안 합니다. 위치 추적기를 풀고 이거이 믿고 그러는 거지요. 위원들을 골탕 먹이기로 하는데 우리가 그럼 수에 당했어. 예? 상부에서는 철우를 아주 모르겠어? 간첩으로 단정짓죠. 복귀해. 홍등가를 배회하던 철우. 아!
뭐 하는 겁니까? 아! 구타 당하던 술집 여자를 구해주고 오빠, 나 좀 데리고 살면 안 돼? 좀 마시라요. 유혹을 뿌리친 채 소문난 순대 국밥집이 어디야요? 이 길에 쭉 가다 꺾어주면 봐. 옷을 덮어주고는 부탁대로 순대국밥집을 찾아오죠. 왜 아버지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철우. 그런데 기랬구나. 전혀 동요하지 않는 딸. 전할 말이를 못 낼까? 오래 핀 진달래 7송이. 담담히 시를 듣더니 아버지를 좋아하던 십내가. 어서 드시라요.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어디 가니? 조용히 돌아온 철우. 내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조사관은 철우의 뒤에 앉아 신문을 시작하는데 이 여자 만났지? 암호명 진달래. 자신도 모르게 간첩을 도와버린 철우. 하지만 조사관에겐 철우도 간첩일 뿐이었고 고문을 시작하는데 고문에 지쳐버린 철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여기 적어.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는데 이거 쓰고 시장 찍으면 고향으로 보내줄게. 보내준다는 말에 거짓 진술을 해버리는 철우. 오늘부터 당신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다. 그게 무슨 말인? 또 간첩이라고. 조사관의 그물에 걸리고 마는데 철 조사관으로 싶다! 조사실에 혼자 남은 철우. CCTV를 응시하며 옷을 벗는데 철우를 감시하던 진우가 급히 철우에게 달려가고 그 사이 철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죠. 철씨! 죽지 않은 철우. 기자들이 남철우씨 서울 구경한 걸 어떻게 알고 영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안 됩니다. 북에서 보면 철우씨 무사하지 못해요. 그럼 뭐 북으로 안 돌아가면 되지.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상부에선 철우의 영상을 터뜨리고 돌아가시면 보위부에서도 힘든 조사를 받겠군요. 북한에서 반박 영상을 보내며 가족을 버릴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태가 생각보다 커지자 철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을 북으로 돌려보내기로 오늘 결정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철우를 이용하려는 상부. 사실은 그 주변에는 은폐된 비밀기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간첩이래 대달라 입말입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철우. 수많은 구호 물품이 도착했는데 이건 한국 어머님에서 보낸 겁니다. 네, 이거 이래 필요 없이요. 진동무 필요하면 가져가시라요. 진짜로 가져가는 진우. 혼자 있게 된 철우는 막상 재물이 생기자 잠시나마 서울 사람이 돼보는 행복한 상상에 빠져봅니다. 떠나는 당일 어제 가져간 물건들을 달러로 바꿨어요. 진우는 끝까지 철우를 챙겨주는데 어디다 숨기는지 알죠? 어딘가로 황급히 향하는 철우. 괜찮아요. 조사관을 도발하고 상대가 가치도 없어. 야 너 고개 안 서시. 당했던 대로 갚아줍니다. 쥐딴 식으로 살지 말라. 알았어? 그리고 화가 난 듯 찾아온 상관. 저는 간첩 맞다니까요. 그간 조작해온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 때문에 이제 나도 조사받게 생겼어. 나보고 어떡하라고. 울분을 토하듯 애국가를 부르는 조사관.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던 조사관이 결과적으로는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드디어 떠나는 철우. 나만의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어느덧 북한에 도착해 환대를 받는데 하지만 보위부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남조선에서 있었던 일들 모두 다 없으라. 남한에서 당했던 일들을 저거의 남조선 물건에 눈깔 돌아가는 거에 동물이 아니야? 똑같이 당하기 시작하고 아직 별한 점 나왔습니다. 외세는 그 남조선의 퇴직거리를 원하니까 자세히 살펴. 정권의 목적에 의해 더 잔인하게 당해버리는데 갑자기 음식을 주는 보위부. 어서 먹어라. 뜬금없이 식고문을 시작하는데 복통이 시작된 철우. 잡지 말고 변소 다녀오라. 결국 변을 보더니 눈치를 살피곤 변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대로 들고 나오라. 은고에 넣어둔 돈을 걸리고만 철우. 이거인 뭐야? 돈을 주는 대신 풀려나게 되죠. 동물의 남조선에서 한 반동적 행적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고 왔어. 힘들게 집으로 돌아가는 철우. 그리운 가족들을 만났음에도 이미 영혼이 파괴된 철우는 폐인이 되고 맙니다. 영화의 제목인 그물은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그물에 잡힌 순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이 나버리는데요.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해 국가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버린 철우. 분명 간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간첩에게 이용당하거나 남한의 계략에 얽히며
남북한 모두에게 간첩 취급을 받고 영혼이 파괴되어버린 한 집안의 가장 철우의 이야기였습니다.